러시아 미사일을 맞은 블레히르스크 화력발전소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하지만 올렉산드르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가을에 뿌린 밀을 수확합니다. 러시아군 폭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밭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폭격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 불안할 만도 하지만 올렉산드르 씨는 담담하기만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이 평년보다 3분의 1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세계적 식량난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우크라이나 농부들의 강한 의지가 더욱 빛나 보이네요.